부천시의 장덕천 시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부천 물류센터에 모두 몇 명이 근무하던 곳이었죠? 근무 인원은 한 하루 근무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예. 300명 가량이 이제 일용직으로 계속 매일 바뀌는 그런 근무 형태입니다. 현재 그 부천 물류센터 관련돼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어제까지 1,822명이었고요. 네. 오늘 추가로 많은 인원이 받고 있어서 부천만 오늘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인천도 예. 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어제까지는 전체 파악한 인원 관련자들이 3,626명이었는데 예. 어젯밤 뭐 회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게 4,0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까지 필요하면 아마 일부가 좀 안 받는 분들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빠르면 내일 오전까지는 다 좀 4,015명이 검사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예. 두 번씩 뭐 170회 이상 전문 방역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확진자가 나온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 감염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터진 이후에 보면 예.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예. 사람 간의 접촉이 아무리 방역을 잘해놔도 사람 간의 뭐 접촉이 생기면 그건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예. 근무 형태나 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역학조사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식사 그리고 또 아마 흡연실 예. 흡연과 이런 데서 좀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도 예, 하고 예. 이런 거는 작업 환경도 원래 뭐 출근하고 이럴 때 마스크 착용하고 다 확인은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이 작업 노동 강도가 상당히 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일하다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이렇게 마스크 착용 상태가 좀 불량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말씀하신 식사가 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식사를 했다면서요? 이게 뭐 좀 거리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래도 그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 위치 자리를 정해서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하긴 했는데 예. 하루하루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진 그렇죠. 것 같고요.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 예, 예. 네. 그래서 좀 그 역학조사상에도 접촉자 파악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일단은 전체를 다 자가격리하기로 예, 전명을 그렇게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특히나 요 해당 물류센터가 식품을 분류하는 작업하는 곳이라면서요? 예, 신선 식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택배로 배달이 되는 건 또 역시 그 소비자들이 이제 먹는 물건이라서 더 좀 걱정하시는 예. 것 같아요. 여기는 뭐 1차 포장된 걸 다시 재포 이제 겉에 포장을 하고 이런 곳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어제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물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 포장하고 배송한 걸로 인해서 그러한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는 없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거 포장해서 한번 중간에 한번 소독하고 또 물품 배송 차량 올릴 때 또 한번 소독하고 한다고 해서 그 완제품 받으면서 배송 받은 물건을 접촉해서 감염되는 사례는 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 없다는 거죠? 예, 세계적으로 예. 보고된 바 없다고 질본에서 얘기를 했고 알겠습니다. 또 그게 약간 끔찍하면 그거 뜯고 나서 바로 손을 좀 씻고 이러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천시는 일단 부천시 자체적으로 생활상 거리두기가 아니라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교도 일단 연기시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등교는 언제쯤 될까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일주일 지금 등교 연기를 해놨는데요. 예. 저희가 내일까지 한번 검사를 다 완료하고 네.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좀 해보고 그 다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일주일 후에 다시 등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우선 나와봐야 알겠군요. 예, 예. 그뿐 아니라 등교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한다는 건 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뭐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이용을 중지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유치원도 사실은 휴원 상태긴 한데, 예. 이 등원율이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할때한 1, 20%에 머물던 게 지금 최근에 한 70%를 넘기고 있었거든요. 돌봄 그래서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할 때는 낮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20%는 지금 낮아졌고요. 네. 추가적으로 등원을 자제해달라는 권유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그 예. 밖에도 시에서 각종 뭐 행사라든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을 중지하고, 네. 아마 저희가 종교단체에도 좀 강력하게 이제 주말을 대비해서 그렇죠. 과거처럼 좀더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좀 권고를 해야 예. 됐고요. 예. 또 밀집 시설들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강화하고 좀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전수조사에서 예. 확진자가 좀 대량으로 안 나오기만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었습니다.